안녕하세요. 드론 낚시 유튜버 빠도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론 원투 낚시하는 방법을 완전 기초부터 실전까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드론 원투 낚시의 장단점, 낚싯대, 릴, 채비, 미끼 다는 방법, 낚시용 드론 소개 및 드론 비행 방법까지 드론 원투 낚시의 모든 걸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꿀팁인 드론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방법이랑 드론 낚시할 때 주의할 점까지 공개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낚시용으로 DJI 에어 2S와 캐레스 3 라이트 드론을 이용 중인데, 앞으로는 드론 원투 낚시뿐만 아니라 드론 루어 낚시, 찌낚시 등 다양한 종류의 낚시에 드론을 응용하라고 하고 있으니,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론 원투 낚시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을 먼저 설명드리면, 일반 원투 낚시로도 원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드론 원투 낚시를 하면 당연히 더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원투 낚시로는 불가능한 바늘 여러 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입질 확률을 높일 수 있고, 특히 캐스팅 중 순간적인 충격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미끼를 안전하게 원하는 포인트까지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우선 드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지출이 발생하고 짐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낚시 로드와 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드론 원투 낚시를 할 경우 바늘을 5개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원투 낚싯대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할 경우 보통 낚싯대는 한 대를 이용합니다. 드론 때문에 지출이 늘어나지만 낚싯대랑 릴에 대한 투자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처음 조종할 경우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이 좋아져서 처음 잠깐만 투자해서 드론 조종하는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아래 영상은 8살짜리 저희 아이가 DJI 에어 2S 조종하는 영상입니다. 기술이 좋아져서 조종하기 정말 쉽습니다. 조종기에서 손을 놓으면 드론은 제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너무 멀리 보내서 신호가 끊기거나 아니면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 리턴 투홈 버튼을 누르면 처음 이륙한 장소로 드론이 알아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비 오거나 바람이 너무 세면 낚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일반 원투 낚시에도 그대로 적용될 텐데요. 정말 비싼 드론일 경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도 드론 비행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입질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낚시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낚싯대 및 릴에 대해서입니다. 드론 원투 낚시는 사실 원투 캐스팅을 드론이 해주다 보니 로드 길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짧은 2m 이하 보트용 로드로도 해보고 4.5m 이상 되는 원투 낚싯대로 해봤는데 둘다 되기는 합니다. 단지 한 번에 고기를 쉽게 끌고 오고 원줄이 파도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는 길이가 긴 원투 낚싯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로드는 연질대, 경질대 둘다 이용해봤지만 200m 이상 물고기를 끌고 오기에는 경질대가 더 유리합니다. 릴은 대용량 스피닝률이 유리하며 최소 300m 이상 감는 게 좋습니다. 200m 비행을 하더라도 바람에 의해 원줄이 옆으로 날리면 길이 손해가 꽤 크고, 무엇보다 텐션 베이트 릴리즈 제품이 아닐 경우 원줄이 다 풀리면 드론에 충격이 갈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줄을 감고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원줄은 입질을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무조건 합사를 이용 중이며, 저는 합사 2호나 3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거리가 300m 이상 되면 진짜 싱커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입질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노 라인일 경우 연신률이 커서 라인이 늘어나면 입질 구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합사 원줄을 추천드립니다. 채비 및 미끼 다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드론 낚시 채비는 기존의 원투 낚시에 이용하는 채비를 그대로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아래 더보기 창 링크에 있는 채비 만드는 영상을 참조해서 자작 채비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유롭게 바늘 개수를 조절할 수 있고, 무엇보다 비용도 저렴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작으로 만드는 게 채비 무게도 덜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론 이륙 중량이 줄어들어서 드론 배터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원투 낚시는 비거리가 200m 이상 되기 때문에 싱커를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싱커는 조류나 파도에 의해 많이 움직이는데, 다음과 같은 브레이크 어웨이 싱커를 이용하면 진짜 바닥에 닻이 박힌 것처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싱커는 아래 더보기 링크나 구글에서 브레이크 어웨이 싱커라고 검색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끼는 베이트 고무줄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묶어줘야 미끼가 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을 보호할 수 있고, 무엇보다 물고기가 미끼만 쏙 빼먹는 걸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고무줄은 단순하게 미끼랑 바늘을 감아주고 당기면 알아서 끊어지기 때문에 정말 사용이 쉽습니다. 실제 미끼 다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끼를 베이트 고무줄로 감아주는데 이렇게 감아주면은 미끼가 바늘에 붙어서 모양을 제대로 유지하고 물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낚시용 드론 소개입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드론은 두 가지로 DJI 에어2S와 캐레스 3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베이트 릴리즈 장치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DJI 2S 같은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베이트 릴리즈 제품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튼을 누르면 드론에서 빛이 켜지고 베이트 릴리즈 제품이 이 빛을 인식해서 채비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드론이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서 카메라로 보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드론 비행 무게가 증가하고 베이트 릴리즈 제품 자체가 배터리 충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 귀찮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처음 드론 원투 낚시용으로만 이용할 거라면 이 제품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가넷 X스포츠 제품으로 텐션 릴리즈 기반 제품입니다. 가격이 사악할 정도로 비싸지만 정말 무게가 가볍고 드론 원투 낚시뿐만 아니라 드론 루어 낚시, 드론 찌낚시까지 응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원줄이 다 풀려도 절대로 드론이 추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좋습니다. 세 번째 베이트 릴리즈 장치는 캐레스 3 라이트 드론의 내장으로 붙어있는 고리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고리가 돌아가면서 채비를 떨어뜨리는데 장점은 드론에 내장되어 있어서 편리한 거고 단점은 채비를 떨어뜨리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루어나 찌낚시의 이용은 어려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드론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낚시만 생각한다면 이 제품도 좋습니다. 드론 비행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면 왼쪽으로 비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면 오른쪽으로 비행해야 싱커가 정면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 경우 바람 정면 방향인 왼쪽으로 비행해야 그나마 원줄을 날리는 게 적습니다. 그리고 바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더 세지기 때문에 낮게 비행하는 게 바람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때 낚싯대보다는 드론이 높아야 안전하기 때문에 비행에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시 처음 낚시 채비를 들고 낚싯대 위로 일정 높이 이상 상승했으면 목적 거리까지 쉬지 않고 최고 속도로 비행해야 바람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낚시 꿀팁인 드론 배터리 오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드론 낚시하는 경우 드론 배터리에 의해 낚시 시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보통 DJI 에어2S 배터리 같은 경우 바람이 적당히 부는 경우 200m 기준으로 8번 정도 안전하게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고 속도로 비행하고 채비를 떨어뜨리자마자 리턴 투 홈 기능으로 복귀해야 비행 시간을 최소화해서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불안하다고 천천히 비행하면 배터리 소모 시간만 늘어납니다. 드론이 바다에 수장될까봐 걱정이 될 수 있겠지만 천천히 비행하는 것보다 빨리 비행해야 드론 배터리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 채비 무게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륙 중량이 늘어날수록 드론에 걸리는 부하가 늘어나서 드론 배터리 소모가 늘어납니다. 바람이랑 파도가 잔잔한 경우 싱커 무게를 낮추면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채비를 직접 만들었어야 돌이나 기타 부품 무게를 최소화해서 드론 배터리 시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드론 원투 낚시 채비 만드는 방법은 아래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낚시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원줄이나 목줄이 프로펠러에 감기면 바로 추락합니다. 처음 드론 이륙 시 프로펠러에 낚싯줄이 걸리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일단은 수직으로 일정 고도까지 상승한 다음에 비행해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드론 비행 시 조종기에 남은 배터리 시간이 나오는데 일반적인 드론 비행이 아니라 미끼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가 빠릅니다.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해서는 배터리를 한계까지 이용하기보다는 20% 이상 남겨서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해변에서 드론을 이용할 경우 바닷물이나 모래가 들어가면 드론이 고장날 위험이 높습니다. 안전하게 드론 패드를 이용하거나 딱딱한 판을 준비해서 드론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드론 실전 영상입니다. 드론 비행부터 미끼 다는 방법, 드론 원투 낚시 전용 싱커까지 소개하고 200m 물고기 입질까지 포함하고 있으니
끝까지 보시면 드론 낚시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채비는 집에서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채비 하나, 채비 두 개, 그리고 싱커 연결해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미끼는 엔초비. 드론 비행을 하려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싱커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싱커 준비가 됐고 드론 전원도 켜주고 조종기 전원도 켜줬습니다. 이제 낚싯대 베일을 열어주고 오늘은 낚싯대 두 대니까 멀리 보내면 힘들어서 짧게 한 200m만 왼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해서 드론 원투 낚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입질이다. 아닌가? 어? 뭐야?